자, 7월 24일 현재 몸 상태입니다. 어제 좀 많이 먹었더니 체중이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체중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요일 아침 첫끼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 10시 55분.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또 늦잠을 자서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숙면을 못 취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얼른 첫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페이지8이라는 단백질 두 스푼에 어제 제 조카 생일이, 아니 첫 돌이어서 떡을 받아왔는데 여기 송편 세 개였는데 하나 먹었고, 이렇게 해서 떡을 오늘 첫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 페이지8과 떡, 이렇게 첫 번째 끼니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12시 20분. 아까 떡을 먹고 오늘 점심 식사하려고 합니다. 자, 두 번째 끼니고요. 아, 주말인데 집에 있다 보니까 또 시간 맞춰서 잘 챙겨 먹게 되네요. 자, 보여드리고 얼른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에 보시면 밥은 한 250g 조금 덜 되는 양이고요. 그리고 불고기 한 20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밑반찬입니다. 이렇게 풋고추, 깍두기, 김치, 버섯, 김, 그리고 브로콜리까지.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죠. 점심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3시 4분입니다. 이제 두 번째 끼니자 간식 먹으려고 하는데요. 어제 제 조카 생일이었었는데 생일 케이크를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 생크림 케이크는 아닌 것 같고, 이거 그냥 일반 버터크림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케이크인 것 같은데, 이거 한 4분의 1 조각. 그래서 아마 카페에서 파는 거 한 두 조각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끼니 생일 케이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6시 반입니다. 6시 31분 막 됐고요. 주말 어제 나갔다 왔더니 일요일은 오늘 계속 먹고 자고 아까 케이크 먹고 한 3시간을 낮잠으로 잤습니다.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세 번째 끼니 저녁 식사할 건데 보여드리고 얼른 먹도록 할게요. 자, 밥은 300g이 조금 넘는 양을 팠습니다. 300에서 한 350g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. 보이시는 거는 삶은 달걀. 너무 싱싱해서 이게 껍질이 잘 안 까지네요. 삶은 계란은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먹을 것 같고요. 그리고는 김치찌개, 돼지고기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밑반찬, 김치, 풋고추, 마늘종.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27분.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으려고 합니다. 이 네 번째 끼니죠, 아마. 아침에 이제 떡을 먹었고, 점심에 밥 먹고, 간식으로 케이크 먹고, 떡, 밥, 케이크, 밥. 아, 이거 다섯 번째 끼니네요. 이렇게 해서 이 다섯 번째 끼니로 페이지8 이 두 스푼이랑, 그리고 이 떡 한 50g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마지막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56분입니다. 오늘 총 5개를 먹었고요. 아침에 떡으로 시작을 해서 점심에 밥을 먹고, 세 번째 끼니 간식으로 케이크를 먹고, 또 저녁에 밥을 네 번째 끼니로 먹고, 다섯 번째 끼니 보충제와 떡으로 이렇게 5개를 먹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 항상 이제 주말 되면 일이 생겨서 토요일날 외출 후에 일요일날엔 피곤해서 또 낮잠을 좀 많이 자고, 그래도 뭐 행사도 하고 뭐 참석하고 밥도 일요일날에 잘 먹고 잘 쉬고, 내일부터 또 열심히 운동해서 한 주를 또 열심히 살면 되겠죠. 자, 오늘 푹 쉬심 너무 쉬고 너무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.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됩니다.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거니까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주말 푹 쉰 기다리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